오늘 영해 쪽에 바다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많이 좀 날이 어두워지네요. 여기가 지금 대진항이네요. 대진항을 도착을 했는데요. 지금 깜깜합니다. 차량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. 낚시할 곳을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캠핑카들이 많구나. 지금 시청자 여러분, 지금 노르무새니 오래간만에 또 대진항을 찾았는데요. 밤에 여기 농어가 조금 붙는다고 해서 이렇게 농어누어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민호하고 이렇게 농어떼하고 준비를 했는데요. 지금 파도가 하나도 안 칩니다. 파도도 안 치고요. 이렇게 해서 농어가 과연 낚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.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축산항까지 내려가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워 좀 한번 가까이 봐봐요. 야, 새파란 게 그냥 멋지다. 자, 요 소리까지 나는 거요. 이걸로 준비했습니다. 와, 파도가 안 쳐가지고. 무섭다, 바늘 무서워. 이거는 낚싯대, 농어대입니다. 농어대로 준비했고요. 여기서 이쪽 저쪽 다 지금 던져봤는데요. 전혀 뭐 입질 자체는 없고요. 고기는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축산 쪽으로 내려가 보면서 군데군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밤이 되니까 이 위로 올라왔구나. 응? 여기 살아있니? 아, 살아있구나. 왕개, 왕개.
여기도 전혀 입질이 없어요. 파도가 좀 많이 쳐줘야 되는데 파도가 뭐 이렇게 쳐가지고는 영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가 딱 들어가면 서서히 좀 풀지 말고 파도가 딱 됐어?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요럴 때 안 돼. 안 돼, 안 돼. 여보, 바위가 미끄러워. 조심해야 돼. 시간까지 대진에서 축산까지 쭉 내려오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. 안 되네요.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민호를 바꿔가면서까지 해봤는데 농어입질은 못 받았습니다. 지금 여기 지금 구매 안에 보니까 휴가객들도 많이 빠졌고요. 지금 근데 휴가철도 완전히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삼박자가 맞춰주지 않으니까 휴가객들이 많을 수가 없겠죠. 지금 파도는 뭐 조금 이제 치는데요. 그런대로 그래도 뭐 이 정도 파도 치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르보이세는 오늘 이제 노구낚시는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동해안 야간 노구낚시를 와봤는데요. 이런지 아니면 늦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울진 쪽에는 노고가 나온다고 하는데요. 이 영덕 쪽은 아직까지 저는 입질을 못 받았네요. 귀한 시간 내 주셔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